자, 투데이 핫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주변에 대한 사업 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의 주도권을 최대 피해 지역인 인천 서구가 아닌 인천시가 갖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는 그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어찌된 내용인지 정진식 인천 서구의회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나눠보겠습니다. 자, 정진식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천 서구의회 정진식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먼저 좀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주변에 대한 사업 계획 수립과 또 예산 편성의 주도권을 그냥 오롯이 인천시가 갖는다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 수도권 매립지 특별 회계라는 게 원래는 2016년 12월까지 사용을 종료해야 할 그 매립지를 2015년 6월 28일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남은 매립장 중 우리 인천 서구에 있는 3-109를 2025년까지 연장 사용하기로 사자 합의하면서 이제 그 폐기물 반입 수수료 50% 가산금과 기존에 확보한 경인아라뱃길 조성에 따른 토지 매각 대금을 합해서 수도권 매립지 피해 지역의 환경 개선과 피해 지역 주민들의 복지 증진 등의 명목으로 편성한 재정인데요. 예예. 예. 이 돈은 아무래도 우리 인천 서구가 지난 1992년부터 지금까지 28년간 계속된 그 수도권 매립지 운영과 수도권에 한 2,600만 명이 버린 온갖 쓰레기로 인해 인근 환경의 악화로 건강권, 환경권, 재산권 등의 침해를 받으면서 실질적으로 극심한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인 만큼 신속한 사업 집행과 주민 수용성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수도권 매립지 특별회계 예산 편성권을 인천시에서 서구로 넘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일방적으로 고통을 감내해온 우리 서구 주민들에 대한 보상과 환경의 질적 향상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구 주민들의 환경 개선 요구를 최일선에서 수용해야 함에도 현재는 서구에 예산 편성권이 없다 보니 이런 사업 추진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회계의 구이관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저 정진식 의원님. 예, 예. 지금 뭐 수도권 매립지 특별회계라는 게 매립지 주변 지역 등의 환경 그 개선에 쓰도록 규정이 돼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동안 이 지원금이 취지대로 예. 취지대로 좀 잘 사용이 안 돼 왔던 겁니까? 일단 이거 좀 여쭤볼게요. 아, 기존의 그 사용 관행에 비춰봤을 때는요, 예. 예, 충분히 그런 얘기가 나올 만한 예,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지금 그 인천시가 지금 뭐 그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조례라는 것을 또 이제 법안이 내일인가요? 19일? 아, 18일? 네, 예, 뭐, 예, 본회의까지 이게 뭐 통과가 되면은 상당히 좀 문제가 더 복잡해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일단 네. 지금 이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조례라는 게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이제 이번에 인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이제 다뤄진다고 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는데요. 예, 예. 그 지난 9월 15일에 있었던 그 시의회의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해당 그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논의 끝에 이번 임시회에서는 이 조례 제정이 이제 최종 보류되었고요. 예. 이번에 다뤄지지 않습니다. 다음 임시회에 예, 재정과 관련하여 재논의가 된다고 합니다. 아, 이것 때문에 지금 저 성명서도 발표하고 그러시지 않았나요?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 이번에는 이게 좀 국회로 안 넘어가고. 예, 그 본회의장에서 이제 넘어가진 않고요. 네, 예, 예. 그래서 이 취지는 한마디로 저 일반 회계와 특별 회계 그리고 기금의 여유 재원을 통합 관리해서 예. 이 자체의 그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이고 쉽게 얘기하자면 이제 통장 하나로 관리한다는 것인데요. 예, 예. 가령 그 일반 회계가 부족할 때 지방채를 발행하면 이제 이때 이자 등의 비용이 발생하니까 예, 예. 지방채 발행 대신
여유가 있는 특별회계 등을 활용함으로써 이제 재정의 손실을 줄여보자는 그런 취지이거든요. 그래서 또 이게 그 관련 법률인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이 이제 개정됨에 따라서 인천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서 재정을 추진하고 있는 조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례 재정 자체를 반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은 시의회에 그런 의결 없어도 통합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천시가 우리 서구의 수도권 매립지 특별회계뿐만 아니라 연수구의 경제자유구역 사업 특별회계처럼 규모가 큰 개정에 여유 자금을 일반 사업에 투입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이제 반발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게 이제 뭐 인천시에 대한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의심이다. 예, 그렇게 표현해도 되겠네요. 이해 갔습니다. 아니, 그런데 저 우리 정진식 의원님, 예. 원래 그 인천 서구의 그 제철 사업의 반영률이 되게 높았는데 그 반영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예. 이게 사실입니까? 아, 요거 조금 예 제가 앞서 그 질문에 네. 말씀드렸던 걸 조금 더 부연해가지고 이제 네네네. 그 답변을 이어가자면요. 일단은 인천시에서는 그 수도권 매립지 특별 회계 등의 그 특별 회계를 일반 회계로 전용하는 게 아니라 융자를 해서 상환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고 이제 거듭 강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진행자님께서 이제 질의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특별회계 전용 의혹이 이제 여전히 불식되지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말씀 주셨던 내용은 이제 인천시의 내년도 수도권 매립지 특별회계 예산안 중에 서구에서 제출한 사업이 이제 뭐 굉장히 이제 적은 금액에 불과하다는 내용이신데, 이게 큰 틀에서 보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 특정 시점에서 보도된 그때 이제 기사 내용을 인용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 자체를 수긍하면은 이제 그 기정사실이 되어버릴 수 있으니까 좀 인터뷰 전에 조금 알아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요. 지금 아직까지는 인천시와 서구가 이제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가 인천시에다가 내년도 본 예산으로 신청한 사업은 실제로 총 54건 정도이고 그 이제 1,227억 원 규모이긴 한데 아직 시와 협의 중이고요. 근데 이제 시 관계자분 얘기로도 그 내년도에 시에서 매립지 특별 회계 예산안 2,300억에서 뭐 현재까지 협의된 뭐 198억을 뺀 2,000억 가량의 그 차액도 결국에는 인천시에 관련 부서가 서구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에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인천시 저도 입장은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제 저도 구나 시에서 아직 협의 중이라는 이유로 내년에 어떤 내용으로 사업을 제출했는지 제대로 된 자료를 받지는 못했어요. 근데 다만 시와 구 양쪽 관계자들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그 198억이라고 이제 서구에서 제출한 그 1,227억 원으로 그 금액이 이제 온전히 반영될 것 같지는 않고요. 최종 반영분이 서구에서 제출한 금액과 좀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그래서 2천억이 반영이 될 수도 있잖아요, 차후에. 차후에 그 반영이 그러니까 시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 2,300억 원에 대한 그총 예산에서 구에서 제출한 사업 말고 시에서 우리 서구에다가 하려는 그 사업들에 쓴다는 예산인 것이죠.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그 의회, 서구의회에 수도권 매립지 종료 특위가 성명을 통해 발표한 거는 앞으로 어쨌든 인천시의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조례 대상에서 수도권 매립지 특별회계를 좀 완전히 제외할 것을 이제 강력하게 촉구한 것과 동시에 또 이 특별회계라는 것이 매립지 피해 지역 환경 개선과 피해 지역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대원칙이 있으니까 우리 서구나 시에서 이 취지대로 매립지 피해 지역을 위해 특별 회계를 신청하거나 반영하거나 또 사용하려 하는 게 맞는지 예, 그리고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왜 말씀을 끊었냐면요. 제가 지금 쉽게 좀 설명을 우리 청취자분들께도 해드려야 돼서. 그러니까 쉽게
수도권 매립지 특별회계라는 게 인천 서구를 위해서 2,300억 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이런 말씀이시죠, 일단. 2,300억 원이 뭐 숫자에 대한 부분은 이제 차치하더라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특별회계라는 게 서구를 위해서 그런 그 특별회계가 만들어진 건데 거기서 10%도 안 되는 지금 금액만 서구로 지금 오고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아, 실질적으로 최종 반영되는 그 비율은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까지 협의된 부분이고요. 8.4%라는 것은. 예, 그러니까 8.4%라는 것은 되게 어떻게 보면은 서구 주민들 입장에서는 속칭 그렇죠. 지금 멘붕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메리츠 특별 회계가 좀 좀 우리 서구 시민들을 위해서 서구로 이 예산 편성권이 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앞서 언급했다시피 수도권 매립지 특별회계는 우리 서구 매립지 피해 지역 주민들의 이제 아주 처절한 보상의 대가입니다. 그래서 이 돈은 특정 일부의 쌈짓돈도 아니고요. 그렇죠. 아프고 다친 이들에게 돌아가야 할 치료비이자 약값입니다. 예. 그러기에 매립지 특별회계 예산 편성권을 서구가 마땅히 가져야 하며 특별회계가 입법 취지대로 적절히 집행될 수 있게 불가역적인 원칙과 기준을 세우고 이를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예, 예. 그동안 매립지 특별회계를 사용해온 관행을 보면 사실 애초에 취지가 무색할 정도이고 이는 이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조례 제정 이슈가 있기 전부터 늘 있었던 이야기였습니다. 예. 때마침 불거진 조례 제정을 계기로라도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앞두고 남은 기금이 온전히 수도권 매립지 피해 지역과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인천 서구가 특별하게 예산 편성권을 갖고 그 사용에 대한 원칙과 기준 역시 반드시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인천시와 좀 잘 합의를 해서 이 특별 회계의 애초에 취지가 좀 퇴색되지 않도록 잘 좀 정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정진식 인천서구의회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